짠. 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만든 거는 표고버섯밥, 그리고 연근조림은 제가 아까 아침에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닭조림인데, 여러분들이 매콤한 걸 좋아하셔서 오늘은 매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김치랑 석박지예요. 요 밑에 김치도 있고, 요 위에 석박지도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파프리카랑 여기 매운 고추, 여기는 방금 구운 마른 김, 그리고 요거는 닭 국물, 닭곰이에요. 전 여기에다가 요 청양고추 조금 넣고, 청양고추 좀 넣고, 부추 좀더 넣어서 먹을게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어우, 야, 맛있겠다, 야. 맛있지, 뭐. 자, 여러분들아. 김장김치예요. 결혼했습니다. 맛있겠죠?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아우, 무거워라. 잘 먹겠습니다. 일단 연근조림부터 먹어볼까?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연근조림. 윤기 자릇자릇 연근조림. 고추 많이 넣었어요. 여기 마늘 졸여진 거랑 당근. 잘 됐어. 여기 양파까지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한입 보세요. 또 먹고 싶어요? 아, 전혀 복 받으셔서 좋은 엄마가 되실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저 사람 또 오면 블랙리스트를 좀 걸어야겠어. 저번에도 한번 와갖고 그러더라. 아우! 아, 국물이 미쳤다, 형. 정말. 아, 국물이 미쳤다. 이것도 한번 보여줄까? 버섯밥. 밥이 갈색이죠? 양념이 돼갖고 그래요. 표고버섯 찔끔 들어가 놓고 버섯밥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넵체리님 말이 맞아. 이거는 밥을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버섯을 먹으려고 밥을 먹는 거야. 저는 이런 밥상을 좋아해요. 원래.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지? 시원하게 얼음이 엄청 크고. 석박지가 눈이 가요?
얘는 젓가락으로 먹어봤네. 헛박지 연장이겠지. 맞아. 플라스틱 컵. 짜랑이님 안녕하세요. 여기 먹어요. 밥에다가 딱 올려갖고 여기 간장이랑 참기름 한 거 이렇게 딱 섞어갖고 착 뿌리고 오셔라. 오렌지야. 요거 닭다리 닭고기도 올릴까? 여기에 고추도 하나 쫙. 자,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거기 얼굴 다 먹나요? 왜 배 아파? 밥이 어쩜 이렇게 담백하지? 이거 보여줄까요? 요 표고버섯 밥 밑에 누룽지. 밥만 먹어도 맛있어. 연근. 아, 닭곰 뭐지 이거? 역시 닭육수인가? 오, 이거는 안심이다, 안심. 닭 안심. 부드러운 안심. 아, 너 왜 그래? 왜 여기 떨어졌니? 다행히 요 옆에 그게 있어서 괜찮아. 하, 이럴 때 정말 나 슬프다. 앞접시를 하나 갖고 올까? 저럴 때 정말 슬프대요. 난 또 이런 거 바로바로 닦아야 된다는 거. 상이 좀 컸으면 좋겠어. 먹는 법? 천천히 먹어요. 뭐하려고 급하게 먹습니까?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연근? 닭 하나 더 먹어서. 닭 맛있네. 닭이 하나도 안 짜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 도리어 닭이 막 간이 너무 셌으면 표고밥에 좀 밀렸을 텐데 둘 다 슴슴하니 좋네요. 닭껍질 좋아하시는 사람들, 닭껍질. 닭껍질 넣고, 닭 넣고, 고추 넣고, 양파 넣고, 넣고. 급하면, 왜 배가 빨리 차지? 근데 원래 급히 먹어야 더 많이 먹는다고 그랬는데, 천천히 먹으면 배불러다 했어요.
근데 저는 급하게 먹으면 100% 체해요. 안 되더라, 그게. 빨리 먹기가 잘안 돼요. 근데 나 그거는 빨리 먹어요. 뭐지? 면. 면은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밥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밥이 쫀득쫀득해요. 다시마를 넣어서 그런지 밥이 쫀득쫀득해. 쫀득쫀득. 이것만 먹어볼까? 맛있어. 닭가슴살. 이건 닭다리, 다리살. 저 살 찝니다. 다들 추천 주차도 해주세요. 매일매일 방송합니다. 내일은 저 토종닭 있는 걸로 그거 해 먹을까요? 백숙. 백숙, 백숙. 신랑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세요. 그래갖고 신랑은 그냥 평생 맛있는 음식만 먹은 것 같아요. 내가 해서 특히 맛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음식을 잘하셔갖고 영근. 진짜 맛있다 영근. 근데 닭 다리살을 발골을 했잖아요. 만약에 뼈까지 있었으면 정말 먹기 힘들었을 거예요. 손에 다 묻고. 뭐 진짜 먹기 편하네요. 저렇게 하니까. 레시피? 거기에다가요? 인스타에다가? 이거 한번 할 거예요. 방송에서.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 하셔갖고. 아니 왜 영근을 궁금해라 해? 진짜 쉬운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올려줄게, 올려줄게. 맛탕요? 할 때마다 다른 맛?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너무 너무 들이대. 알았어, 알았어. 아, 요 국물에다가 여기 쫙 이렇게 싹 이렇게 비벼갖고 히히히 국물. 야 이거 야 국물 미쳤다. 맛탕요? 엄청 쉬워. 맛탕 그냥 눈 감고도 해. 아, 정말. 맛탕은 그냥 튀긴 다음에, 설탕 그 물려 만들어갖고 버무리는 것이야. 그게 뭐 일인가요? 해줄게, 해줄게, 나중에. 걱정하지 마. 저 맛탕 한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했나? 여러분, 나 어디 안 가요. 어? 제 쪽 안 해도 돼. 다 할게요. 그래. 한번 했었어. 어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또 기억 안 나면 또 하면 되지.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또 안 먹진 않으니까. 우리 아랫집으로 와요, 와. 옵시다, 옵시다. 여기에 연근을 넣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연근 넣고 먹기. 다 와, 다 와. 환영합니다. 야, 이거 진짜 이것만 있어도 밥 먹겠다. 야, 나 소변 많아갖고, 응? 먹으면 아주 그냥 꿀이겠는데요? 닭은 요 닭 껍질이 진짜 맛있어요. 닭 껍질 쫄깃쫄깃. 양파 아삭아삭.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이거 뭐지? 내가 좋아해서 그런가 봐. 간장 살짝 찍어갖고. 마니님 오셨어요? 이거 여기다 딱 찍어, 국물에. 오, 나 여기 눈이 메롱해. 여기 눈 앞머리가. 모기가 물었어. 장 바다가? 나 장 보러 갈 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남이 해준 음식이 좋다고. 나 좀 해주라. 어? 나 좀 해줘봐. 진짜 맛있다. 양념이 잘 됐네. 따라가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산 게 별로 없어요. 오늘도 산 게 버섯은 엊그저께 샀고 닭만 사갖고 왔어요, 오늘은. 맛있어. 여러분들 연근 조림할 때 조금 실수하는 게
졸일 때 물을 안 넣어. 그 실수야. 물 넣는 사람. 안 넣는 사람. 손. 손 좀 들어봐요. 연금 조림할 때 물을 넣는다, 안 넣는다. 물. 안 넣어? 넣어? 안 넣으면 실수. 넣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뭐 알려줄 게 없는데? 아니, 물을 넣는다는 거는 졸여지는 게 아니라 양념이 빨리 타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맛이 배어들지 않고 양념이 혼자 먼저 탑니다. 맛은 안 배고 양념은 타고 완전 진태 양난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을 꼭 넣어야 돼. 알려줄게요. 아 근데 아침에 그 몰골로 방송을 키가 그랬어. 새벽 6시에 만든 거. 새벽 6시에 갑자기 냉장고에 넣어놓은 연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썩었겠는데 이 생각에. 바로 했지. 너무 맛있다. 혁이님 안녕하세요. 아, 제 방송은 그냥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말을 안 하죠. 근데 채팅은 안 치셔도 끝까지 계십니다. 너무 신기하죠? 진짜 감사할 따름이야. 아님 나랑 같이 먹고 있던지. 얘 좀 잡혀라 인간적으로다가. 나갔어? 왜 나갔지? 튕기신 건가? 우리 튕겼다 생각하자. 진짜 맛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일반 뭐 가정식 식당을 갔어요. 근데 한상 차림에 이렇게 준다 메뉴를 어때요? 그러니까 양은 이렇게 많이는 말고 조금씩 얘도 조금 얘도 조금만 이렇게. 사 드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궁금해갖고. 아니 이렇게 가정식 해주는 데가 없더라. 그럼 나 맨날 갈 텐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근요? 네 그럴게요.
밥도둑, 밥도둑. 진짜 맛있어. 내가 했지만 맛있어. 연근은 이렇게 완전 밑에 쫙쫙 절여진 게 맛있지. 그래, 밑에 거. 위에 거더라도 다시 밑에 소스 묻혀갖고. 이런 거. 맛있어. 이게 맛이 없으면 이상하다는. 맞아. 국물 진짜 맛있다. 역시 닭국물인가. 어? 오, 소매. 밥을 조금만 더 갖고 올까? 조금만 더 부을게요. 조금만. 덮어서 조금. 조금이야. 국물 쭉, 국물 한 번만 더 떠오고. 아니, 저기 닭 저거에다가 비벼 먹으려고. 저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요. 닭 국물. 닭 국물. 이거는 고추, 요거는 부추, 거의 가득 아니야. 진짜 한 숟가락 부었어.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이거 한번 뒤집어보지? 여러분, 기절한다. 요 밑에, 여기 누룽지 보여? 밥 누룽지 한 숟가락이야. 소스에다가 비벼 먹으려고. 이거 맛있잖아요, 닭 소스. 어우, 누룽지 짜증나. 이게 누룽지 어쩔 거야. 이거 닭 누룽지. 여러분, 솥밥 꼭 추천이에요. 압력밥솥 아니더라도 집에 솥 있잖아요. 그 가마솥, 아니 가마솥이래. 그 돌솥 집에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돌솥 거기다가 해요. 더 맛있지, 여러분. 알았죠? 개부럽. 맛있다.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비빔거 보여줄까? 미쳐. 비빔거 더 미쳐. 네? 그럼 낱개랑 밥통. 나처럼 밥통이다 해요? 그럼 돼요. 밥 올려갖고 여기 연근 올려 먹어야지. 없는 집도 많구나. 자, 연근 올려갖고. 우리 닭볶음탕 같은 거 밑에 밥 말아먹는 그 맛. 여러분들 이거 알지? 여기 여기 밑에 연근 요 국물 보여요? 내가 치워줄게. 요 밑에 연근 요 국물 보여요? 국물? 여기다 이렇게 절여. 국물. 이거는 아무도 못 줘. 배가 불러도 먹어야 돼. 이 뭐야? 이 마지막 밥 비빈 거는 배가 불러도 먹어야 돼. 영은 레시피 없어요. 진짜. 영근을 말로 설명 한번 해볼까? 연근을 씻어갖고 식초를 푸른 물에다가 담궈요. 갖고 아린 맛을 좀 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끓여요. 연근을 한번 아린 맛을 빼주는 탄닌 성분 때문에 갈변도 되고 쓰거든요. 탄닌 때문에 써. 그러니까 한번 그 소금에 다 아니 식초에 담갔던 고물 그대로 끓여요. 한번 화르륵. 한 3분의 1 정도만 있게끔 푹 익지 않게. 그 다음에 물을 버려요. 한번 씻어. 연근 한번 씻어. 물에다가 식초 한 숟가락. 많이도 말고 살짝. 그 다음에 그 물을 이제 버리고 씻어요. 연근을. 헹궈요. 헹궈. 아, 식초에 담갔던 연근을 안 헹구냐고? 안 헹궈요. 그러니까 봐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냄비예요. 냄비에 연근을 넣어. 그 다음에 식초를 한 숟가락 넣고 물을 가득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근이 찰랑찰랑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살짝 담가놨다가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요거 상태 그대로 끓여요. 냄비를. 그래갖고 겉에 부분이 뽀글뽀글뽀글뽀글 이제 끓어오른다. 그러면 이제 불을 꺼요. 3분의 1 정도만 익히고 그 다음에 물을 버려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연근을 씻어요. 씻어냈지.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좀 넣어요. 물을 종이컵으로 2컵 정도. 종이컵 2컵. 종이컵 2컵. 그러니까 연근이 절반에서 조금 적게 딱 잘박잘박하게 애가 잠길 정도로. 그리고 나서 간장을 그 만약에 종이컵을 2개 넣었으면 간장은 그 한 컵이 못 되게. 그러니까 한 컵에서 3분의 2, 2도 못 되게. 절반 정도. 종이컵 반 컵. 그 정도. 그 정도 넣고 설탕은 그거의 두 배, 한 컵을 넣어요. 그 다음에 끓여요. 그 물을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끝. 끓이다가 애가 이제 쪼록쪼록 이렇게 쫄아들어요. 쫄아들 때 그 물엿 있죠. 물엿이나 올리고당,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한 컵 넣어요. 근데 나는 반 컵만 넣었어. 오키오키? 엄청나게 쉽지? 이게 뭐 연근조리 뭐 알려줄 게 없어요. 너무 쉬워서. 너무 센 불에 하면 안 되고 중간불에다가 한번 쬐끄만한 불로 또 옮기고 다시 중간불로 하고 이렇게 좀 불 조절을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너무 세면 타기만 하고 애가 안 쫄아요. 그러니까 중간불로 조금 했다가 물이 좀 절반 정도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조그만한 불로 옮겨요. 계속 중불에 하면 안 되고. 언제 한번 할 거예요. 응?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보여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근데 연근 조리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물이 다 졸아줄 때까지 졸여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알려줄게요. 불에 올려놓고 딴 일 하면 돼요. 우리 전에 그거 한 적 있잖아요. 곤약, 곤약 졸이기. 그거랑 비슷해요. 곤약, 뭐 우엉, 연근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나중에 이거 뭐 꽈리고추 졸이는 것도 비슷해.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닭.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너무 간장을 많이 넣으면 짜. 색이 안 나왔다고 해서 간장을 너무 많이 넣잖아요? 짜요. 알겠죠? 그 식으면 애들이 또 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갈색이 안 됐다고 막 간장을 더 넣고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너무 짜고 달고 해갖고 밥 한 그릇에 연근 한 개밖에 못 먹어요. 너무 애가 간이 세져갖고 완전 밥도둑이 돼. 연근 한 접시 먹으려면 밥 한 손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은 연금과 함께.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밥은 그냥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닭 조림 한번 해서 드세요. 그리고 버섯밥 진짜 맛있다. 굳이 표고버섯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새송이도 괜찮고 느타리 버섯도 상관없습니다. 팽이버섯도 좋고 넣으실 수 있는 버섯 넣고 하시면 돼요. 버섯 싫어한다. 그럼 버섯밥을 안 먹어야지. 하여튼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팁은 팁이라고 할 건 좀 그렇고 마지막에 올리고당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닭이 윤기가 산다는 거. 처음부터 올리고당을 넣고 조리잖아요. 그러면 윤기가 흐르지가 않아요. 애들이 끓여져 갖고 윤기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 끄고 그 올리고당을 둘러야 된다는 거. 그게 약간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근 조리는 거는 조만간 한 번 더 할 테니까 너무 조바심내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후식은 떡이에요. 떡 이제 준비해갖고 올 거고 나 코도 좀 한번 풀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